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를 조직해 주도했던 한 한인 여고생이 시청으로부터 경찰력 사용에 대한 청구서를 받아서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잉글우드 클립스 시장의 직권으로 청구서는 무효 처리가 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한인 1.5세와 2세들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적극적인 동참 사례를 엿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지난 5월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 미국 내 인종차별 시위와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의 달라진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진 기자 나왔습니다. 최근 또다시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 부근에서 발생했던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지난 8월 31일 LA 인근 웨스트몬트에서 29살의 흑인 남성 디잔 키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경찰관 두 명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쪽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경관 두 명은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지나던 키지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붙잡아 세웠는데 키지가 경관이 다가오자 자전거를 버리고 달아났고 뒤따라온 경관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어 경찰의 체포를 뿌리치고 도망가던 키지는 옷이 든 꾸러미를 떨어뜨렸는데 꾸러미에서는 반자동 권총 한 정이 발견됐고 그 순간 경찰은 키지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지 가족의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키지는 권총이 들어있던 옷 꾸러미를 떨어뜨린 뒤 그것을 줍지 않았는데 경관들이 달아나는 키지의 등 뒤에서 무려 20발 이상의 총을 난사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사망 현장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었는데 이후 위스콘신에서 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쓰러졌던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도 있었고요. 요즘 이렇게 끊임없이 흑인 관련 인종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전국적으로 인종차별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킹이 내세웠던 구호 블랙 라이브스 매러를 외치거나 또 미식 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이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뜻으로 행했던 테이킹 어니, 즉 한쪽 무릎 꿇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화적인 시위는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을 비롯한 아시안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또한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일부 백인 경찰들까지 한쪽 무릎 꿇기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흑인 차별만이 아닌 전체적인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예, 지난 6월이죠. 맨하튼 시위에 참여했던 한인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에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아시아인들이 그래도 제법 많이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촉발은 흑인에 대한 억울한 죽음이나 희생으로 됐지만 이런 시위들이 전체적인 인종차별 문제로 특별히 확대되고 있는 이유 뭘까요? 미국 언론들은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그동안 쌓여 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피해가 몇 년간 계속됐지만 뭔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 특히 흑인 인구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가 이에 부족했던 점들, 그것이 분노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들의 분노에 공감하기는커녕 인종차별을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경찰의 시위 진압에 힘을 보태는 말을 하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인종을 가리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미국 내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LA에서는 한인들이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던데 이렇게 인종차별 시위에 참여하는 한인들이나 아시아인들이 많이 늘은 것 같죠? 네, 갤럽에서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에 시위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이들의 비율은 흑인 집단을 제외하면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블랙 라이브즈 매러 시위를 통해서 인종 정의에 대한 자신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대답한 비율도 흑인 다음으로 아시아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요즘 들어서 인종차별을 둘러싼 전 사회의 대화에 아시아계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난생 처음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것에 항의해본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계 커뮤니티 내에 반흑인 정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정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지난 7월에 뉴욕 한인사회와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서 한인 매장 앞에서 흑인사회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시위를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흑인 인권단체인 100의 슈츠라는 곳이 지난 7월 3일 지역사회 무관심과 소통 부재를 이유로 퀸즈 자메이카 소재 한인 뷰티 서플라이 매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었는데 이때 찰수윤 뉴욕 한인 회장과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의 중재로 시위가 무산됐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합과 연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로 해당 흑인 단체에 $2,000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LA 폭동이 흑인들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차별에 의해 발생했었는데 28년이 지난 지금 또 흑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시아계 커뮤니티 내 반흑인 정서가 높은 거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반흑인 정서가 사실 아시아계의 정체성에서 여러 의미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모범적인 이민자 신화는 우리가 흑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좀 선을 긋는 방식 가운데 하나죠. 아시아계 이민자 부모가 집에 흑인 친구를 데려오지 말라고 하거나 흑인들이 좀 없는 흑인들이 적은 동네나 학교를 선호하는 것도 한인 사회와 아시아계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정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영원히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아시아계에 처한 또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아시안들, 특히 동아시아인들에게는 백인의 지위를 끊임없이 지향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백인성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건 백인 우월주의 속에서 우리가 인종을 초월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한인들이 다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는 그런 백인의 편에 서려는 정서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일부 나서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반흑인 정서 또한 팽배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세들은 이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블랙 라이브즈 매러 운동에 아시아계가 동참하게 된 것은 여러 활동가들의 오랜 활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퍼거슨에서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의 손에 죽었을 때 만들어진 아시아계 포괄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2014년 또 2015년부터 흑인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참여는 아시아계와 흑인들이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가 각자 다른 경험을 한 것으로부터 연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문제는 아니지만 흑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비슷한 차별을 경험한 서로 다른 인종이 연대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해 보이고 또 거기에 점점 아시아인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 이 아시아계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생각보다 꽤 뿌리가 깊습니다. 아시아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시작됐던 60년대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1800년대에 미국에 도착하면서부터 아시아계 민권운동 조직의 역사가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계 그리고 인도 펀자브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 시크교도들은 미국에 들어온 순간부터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습니다. 반중국 정서에 대항해서 흑인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평생 싸웠던 그레이스 리 복스라든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 수많은 일본인들을 가뒀던 알칸소 수용소에서 2년을 살고 나온 다음에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던 유리, 고치야마와 같은 유명한 아시안 인권 활동가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시아계는 인종주의를 실감하게 됐고 반인종주의 운동의 기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시안들의 인권운동 역사는 미국의 아시안 이민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결국 지금 우리 2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인종차별에 맞설 수 있는 것도 그런 아시안들의 오랜 저항 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흑인들과 아시아인들이 겪는 인종차별이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함께 연대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인식이 결국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미국 내 인종차별 시위와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의 달라진 인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